열악한 환경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와, 우리 이런데 처음이다. 위에 타프가 있네. 오늘 타프 안 가. 오늘 타프 진짜 고민했었는데 안 갖고 오길 잘했다. 안 가져오길 잘했어. 세장비들 완전 방출이야 오늘. 뭐라고? 세장비들 오늘 다 깔린다고. 혼자 점프. 오늘 진짜 가볍다. 귀엽다. 얘는 깔별로 돼 있어서 편하다 이게. 야간에 물건 탱크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고돌입니다. 홍자예요. 이제는 날씨가 정말 더워요. 하늘도 정말 맑은 만큼 날씨가 정말 덥거든요. 이렇게 더워질 때면은 우리가 항상 오는 계곡이 있어요. 거창에 있는 월성 계곡으로 거기 근처에 있는 새로운 캠핑장을 한번 찾아서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달빛 고운 캠핑장입니다. 네. 이곳 달빛 고운 캠핑장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아요. 좀 비교적 저렴하기도 했고요. 사이트 크기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작은 사이트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세팅 같은 경우는 완전한 여름 세팅은 아닌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면은 또 이 세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랑 이런 거를 해볼 겸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게 위오 라바 XL 4m급 이거는 쉘터예요. 원래 저희가 용도로는 우중 캠핑에서 사용을 하려고 보통 5m가 넘어가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설치 철수도 힘들어지고 비 올 때 수습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작으면서도 촬영에 좀 지장이 없게 만드는 그 마지막 리미트 크기가 4m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딱 적합한 이 위오 라바 XL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몇 번 설치 안 해보긴 했는데 참고로만 사용하게 되었었어요. 지금 이 안에 설치한 텐트는 힌트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먹이긴 해먹인데 근해 해먹이 안에 걸리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혼자 뭐하냐 여기서? 혼자 봐라. 두 번째로 볼 아이템은 이 테이블 위에 화롯대라는 이게 다닥이거든요. 캠핑을 와서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거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조금 해결해 준 게 지금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수납이 된 상태. 이 상태로 지금 운반을 할 수 있고요. 피는 것도 바로 거의 1초 만에 설치 철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용을 할 때 좀 유용한 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저녁 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봤던 쉘터와 텐트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있었던 화롯대는 저희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고, 바로 사실상 이번 캠핑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오르카라는 이제 아이스박스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르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프리미엄급들 아이스박스들 중에서도 최상급 아이스박스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죠. 가자. 출발. 이번 산책은 캠핑장을 다 둘러보기보다는 계곡 위주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 밑에 계곡 진짜 그림 같지 않아 여기? 정말 예쁜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 혼자 덜덜 떨어. 이미 가기 싫어 온몸으로 말하고 있어. 물놀이 할 수 있겠어? 물놀이 하기에는 너무 차. 와, 여기는 엄청 넓다. 진짜 좋다. 여기서 패들보트 타나봐. 맞아. 빌려준다는 패들보트가 여기 있네. 봐봐.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저 밑에는. 진짜 넓다. 우리 저녁 준비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다닥 아까 그 우리 꿀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팁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렇지. 엄마. 뭡니까? 아까 떨어진 건 어떻게 하고? 아까 떨어진 거 재활용해야지. 끊어. 이렇게. 여기 핵심은 이 모서리 위까지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떨궜던 거 재활용.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유증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증이 여 사이 프레임 사이에 끼거든요. 그걸 이게 좀 막아줘요. 이렇게 할 거면은 도대체 다닥 왜 쓰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뒤처리가 편하니까요. 정답. 맞아.
자, 이제 두 번째 꿀팁 갑니다. 두 번째 꿀팁은 지금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이에요. 뭔가요 이게? 파란색 안에 들어있던 건데, 파란색 봉투요. 이게 차콜이에요, 차콜. 근데 일반 차콜이 아니라 알코올이 묻어있는 차콜이라서 뭐 불이 한 번에 붙는 아주 그 뭐지? 점화가 되게 쉬운 차콜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 산 차콜이라서 불이 잘 붙을지 모르겠어요. 알코올 다 날아간 것 같은데. 오, 됐다. 오, 붙었다. 와, 작년에 산 건데 붙었어. 이게 작년에 샀던 차콜이라서 이게 진짜 붙을지 안 붙을지 좀 애매했었거든요. 맞아. 아, 그래도 붙어서 다행이다. 이런 류의 차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이 붙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하얗게 변할 때까지 좀 더 태워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 있으니까 우리 뭐 준비해놓은 술이라든지 뭐 재료들, 고기도 다 꺼내놓게 지금. 천재. 오늘 저녁으로 이제 준비했던 거는 지금 여기 목살하고 각종 야채, 그리고 햄, 소세지랑 이거 뭐냐? 닭꼬치. 닭꼬치. 기가 막히게 준비했지. 지금 요 안에 넣은 순 양이 지금 한 1.5배 되는 양 같거든요. 원래보다. 냄새가 좀 심해. 어쩔 수 없어. 너무 오래돼서 빨리 써야 돼. 아, 그리고 같이 먹을 술은 특별하게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잭콕으로.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거 갖고 왔네. 사고 싶었어, 그 이후로. 와, 우리 이거 처음 사봐. 처음 사봐. 샷잔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갑니다.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갑니다. 잭콕에 레몬 붓는 거 맞지? 한번 부어보게. 영롱하다. 처음 먹어봐라 잭콕. 괜찮아. 레몬 섞어야 되네. 레몬 섞은 게 훨씬 맛있네. 그치? 레몬을 띄웠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오이고 큰일 났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쏘리 조커. 오, 맛있겠다. 잘했습니다. 양송이 꼬다리.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영어로 뭔지 알아? 아스파라거스. 오, 똑똑한데? 야, 그걸 속이려고 하네. 재훈이 잘 자르시네. 잘 자르죠. 혼자 어디 가? 혼자 어디 가? 어디 갈라? 어디 갈라? 아, 다 됐습니다, 이제.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쌈장인데요. 어때? 연기 화생방. 하루살이 옮겼잖아, 그래가지고. 맞아. 와. 야, 괜찮네. 오, 다 됐습니다. 가상으로 빼십시오. 네. 역시 숯불구이가 진리야. 맛있구나, 다 정말. 올리고, 가운데 바로 올릴 거야. 그 전에, 고기 하나 들어. 고기 하나 들어. 와. 이 숯불이 진리야.
닭 한번 갑시다. 아. 좋지. 그나저나 원래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났던가? 오늘 유난히 많은 것 같아. 어, 아스파라거스도. 아스파라거스도 초장 찍어 먹어야지. 쌈장이야. 아, 쌈장. 좀 더 익혀야겠다. 와. 잘 되네. 아, 진짜 맛있다. 우리 다닥 좋아해. 근데 왜 올해 한 번 나왔냐, 이거? 와, 뭐 뜨거. 뜨거? 뜨겁지? 뜨거, 깜짝이야. 뜨거. 자, 짠. 얘는 바베큐 소스가 따로 있다. 이거 하려고 이거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아, 그래. 나 여태까지 이거 아스파라거스랑 열심히 찍어 먹었는데. 와. 새콤 이게 맛있네. 오늘 내 치즈 안주를 놓고 온 거 용서해 주지. 내가 놓고 왔냐? 이번에 다 올라갔네. 종합 준비. 근데 제일 맛있어 보여. 이거 거의 다 됐다, 이제. 그랬습니다. 어우, 닭고기까지. 야간 폭죽 단체 불꽃놀이 하실 분들은 지금 마트로 접수를 해주시고 8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달빛고운 캠핑장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캠핑장입니다. 저녁밥 다 먹고 아까 낮에 우리가 지금 여기 캠핑장 돌아다니는 거 산책이 좀 부족했잖아요. 저희 홍마도 이제 그래서 이 저녁 때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아, 저기 불꽃놀이 시작했나 보다. 여기 캠핑장이 조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엄청 이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여기 나무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중앙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도 조명이 이렇게 켜져 있네요. 와, 저기 불꽃놀이 한다. 불꽃놀이 보여? 아, 저기 있다. 불꽃놀이 가보게? 한번 가볼까? 여기는 이벤트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이 야간까지 말이지. 와, 진짜 예쁘다. 행복하다, 행복해. 바람만 봐도 좋다. 나를? 자, 괜찮게 봤습니까?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우리 형제 뭐해? 하자. 불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괜찮네. 여기 이제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 지금 앞에 메인 건물 아까 잘 못 봤던 거 여기 앞에도 이렇게 조명이 되게 좋아요. 여기 위에 봐봐. 비 내린다. 비 내려. 눈 내리는 거 아니야? 눈인가? 비 내리는 건가? 아, 여기 봐봐. 할로윈. 왜 혼자? 할로윈이 따로 필요 없네. 아, 너무 예쁘다. 얼른 가자, 혼자. 가자. 가자.
숯불이 불멍만 하고 있네. 약간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저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오늘 이 캠핑장에 왔을 때 계획한 게 조금 더 있었거든요. 뭐 라이브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이것저것 계획한 게 있었어요. 우리 뒤에 지금 보시는 장비, 아까 설명도 한번 해드렸던 장비들 테스트 겸사겸사도 해보고요. 저희가 미니멀 캠핑에 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도 모두 생각을 해보려고 왔었거든요. 또 아이스박스도 있었지. 새로 구입한 아이스박스의 성능도 한번 볼 겸. 그러니까 이번 캠핑을 왔을 때 계획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낮에는 정말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맞아. 캠핑장 자체에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많고요.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도치 않는 소음들 이런 것들도 있었긴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 같은 상황에서나 그런 상황인 거고 일반적인 캠퍼님들이 왔을 때는 특히 가족 단위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또 다양한 행사부터 시작해서 뭐 행사가 아까부터 보면은 저희가 확인된 행사만 깡통 열차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불꽃놀이. 불꽃놀이도 있었고요. 피자 만들기도 했어. 피자 만들기도 했었고. 이런 거 이것저것 만들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가족 패들도 탈 수 있잖아. 그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었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캠퍼님들한테는 좋은 캠핑장일 것 같아요. 또 야간에 지금 여기 조명들이 하나씩 켜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캠핑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이게 마을에서 하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마을 전체하고 또 약간 어우러져 갖고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방방이 같은 경우도 저녁 때 어설프게 뭐 조명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낮처럼 밝아요. 아이들도 뭐 10시까지 뭐 신나게 탈 수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곡도 너무 좋고. 좋아. 아이들이랑 오기. 아이들, 조카들 함께 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엄청 조용하거든요. 이만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자요.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여기 봐라. 여기 어제는 몰랐는데 여기 수영장 있어. 여기 있네 수영장은? 저거 패들버스 아니야? 이거 패들버스 애들용인가? 우리 못하나? 수영장 어제부터 개장했다던데.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깊다. 차렷 열중 샷 차렷 손 그거 합니까? 손 하이파이브. 아이고 자 잘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첫 순날인데 역시 예상대로 엄청 좋은 날씨예요.
공식이 있지. 철수날은 항상 좋다는 거. 맞아. 네. 어제보다 더 좋아. 홍자랑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어제는 못 봤던 뭐 대형 수영장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거의 성인 수영장 같던데. 맞아 맞아.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밖에 마을을 보니까 또 벽화도 있는 거예요. 예쁜 벽화들이. 여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침에 또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어제도 체험이 막 다양했었잖아요. 오늘도 지금 또 뭐 머그컵 만들기나 뭐 티셔츠 만들기 이런 또 체험을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뭐 준비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캠핑장 같아. 이제 어제 저희가 다닥을 사용해서 테이블에서 이제 숯불구이를 해 먹었잖아요. 그거 마지막 팁이 지금 이거예요.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고 저희 아침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 은박지로 엄청 감쌌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처리도 간단해요. 은박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거 볼래? 이렇게 해서 딱 빼면은 와 깨끗해. 하나도 손댈 게 없어. 좋아요. 아주 꿀팁입니다. 그치? 이번 캠핑이 미니멀이기도 하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템을 또 사용해 보는 캠핑이었잖아요. 아침에 사용해 볼 거는 이게 와카코 에스프레소 머신이거든요. 오랜만이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걸로 한번 내려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것도 딱 해놓고 이렇게 캡슐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꾹. 내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펌핑이 생각보다 힘들다? 와, 나온다.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주 좋아. 근데 한 잔밖에 안 나오잖아. 방울토마토하고 갈레트 데루아라는 빵이야. 이게 독일에서 새해에 먹는 빵이야. 속에 인형을 숨겨놓고 그 인형을 찾는 사람이 올해의 왕이야. 그래서 봐봐. 왕관을 준비. 이 왕관을 쓰는 거야? 그 인형을 찾는 사람이? 맞아. 여기에는 인형이 안 들어있어. 이빨 다칠까봐. 현명한 생각이었다. 자른다. 파이 같다 이거. 안에 뭐 들었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맛있겠다. 뭐해? 망가 썼어? 찾았어? 여기 인형 있다면서? 안 찾아도 내 거야. 나 파이 한 조각 줘보거라. 네,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한번 먹어보자. 가운데가 뭐가 있어? 맛있다. 약간 달달한 게 있네. 밥 먹고 디저트로 정말 딱이다 이거. 와. 아를 달라. 아를 달라.
Thanks.